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참된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싶죠? 네, 저도 참 많이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네, 때로는 근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알아갈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린 점점 그분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하나님 이 모든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또한 주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좀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 예배를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이 예배를 다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배의 순서에 관해서 언급된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앉고 그 다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여기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자리에서 운행하는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께 이 모든 걸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찬양을 해볼까요?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네, 싫으십니까? 아니, 또 했는데 왜 금방 전에도 했는데 또 해? 막 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네, 높게 불러해 주지 말아 주세요. 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고 잘 아는 사건이긴 하죠. 지금 현재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이제 또 죽었고 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이 또 마음 아파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땅에도 역시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동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가장 주님께서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조금 더 기억해 봅시다. 조금 더 우리 그분을 생각합시다. 어떤 그냥 종교적인 예배나 어떤 그런 것들 우리 시간에 좀더 내려놓고요.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 조금만 더 그분 앞에 집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그 마음은 무엇인지. 정말 그 주님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또 다시 한 번만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인생 가운데 주의 자비와 주님 주의 긍휼과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그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 고독한 싸움을 하지만 한 그 땅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지켜 주시며 하나님 주님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 안에 주님 애굽의 병거와 마찰을 하나님이 사람을 방백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욱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 안에서 주님 우리의 중심 속 안에서 있는 주님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주님 이 애굽과 같은 주님 이 마음들 아니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참 구원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들의 편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것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마차와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그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한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자면은 그 아수르 왕의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어떻게 보자면 돌이키거나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애굽의 병거와 마찰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눈을 돌려서 사람을 향했던 게 아니라 애굽을 향했던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는 오늘 한 가지 배웠던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어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 안에서도 우리가 애굽의 마차와 병거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기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한번 전체 한번 다 읽어볼까요? 8절까지 우리 시편 121편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 가운데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찬양이 저는 생각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유명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잘 알죠? 그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일까요? 네,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눈을 들러 산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땅을 봅니다. 눈을 들지도 않겠죠. 눈을 땅 아래로 내려보면서 바라봅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땅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내가 땅을 내려다봐봤자 거기에는 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아무리 자생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을 때 한 번은 광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체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진짜 제가 느낄 때 사람이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갔는데 너무 뜨겁고요. 여러분 50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여러분 그 광야에 가면 뭐 50도 뭐 6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모든 생명체가 거의 다 죽어요. 거기에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사람의 손길 그런 거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그 광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은 딱한분 존재합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려내셨을까? 왜 그들을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광야가 있는 그 주변에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게끔 하셨을까? 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그것을 꼭 버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이신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채워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건 너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능력이 좀 붙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오라, 너 지금 나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그 고기를 주는지 네가 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메추라기라고 말한 새이죠.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알은 많이 드셔보셨죠? 네. 근데 전 중국에 살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치킨보다 더 맛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메추라기를 쌓였대요. 어마어마하게 쌓였답니다. 땅바닥에 안 보일 만큼, 그 광야에서 땅바닥에 안 보일 만큼 다 쌓였답니다. 장막에도 온통 다 쌓이고요. 여러분 본적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지발로 와서 죽으러 오는 거본적 있나요? 제가 가끔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수원의 전봇대에 까마귀들이 매달려 있는 거본 적이 있어요. 근데 메추라기가 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사람에게 잡아먹으려고 나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온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심하죠. 그리고 또는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 순간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뭐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뭘더 생각할 게 있나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그냥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 잘 보여집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다 감싸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다 덮었어요. 그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싹 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주셨어요. 그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셨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광야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히 물 몇 병만 나한테 안겨주고 이런 상태에서 딱이 모습 그대로 40년 동안 살으라 그러면은 와, 나는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말안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거기다 버려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속 안에서 참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끊어지고 내 소망이 없어질 땐 우리는 두렵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바닥을 쳐다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흙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 던져주면서 네가 이걸 갖고 빵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거긴 돌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거라고는 돌이에요. 거긴 짐승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우신가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은행을 가면 되고,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고, 내가 멀리 어딘가를 이동하려면 교통편이나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면 되고, 또는 내가 먹을 게 먹고 싶으면 식당이나 또는 안 그러면 마트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만약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에서는 과연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게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고 보장돼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아마 그들에겐 그게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마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가겠죠. 애초부터 마트 문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행은요, 역시나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병원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버렸다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그 내 종을 한 명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천사를 내가 보내든지 해갖고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끔 해줄게. 근데 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주님, 그곳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설령 근데 이곳이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곳은 곧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사역에 많은 열매를 성취했습니다. 아, 난 이제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왔구나.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진짜 성공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참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있죠. 뭐, 두말할것 없이 빌 게이츠나 그런 아주 유명한 굵직한 그런 유명한 회사들의 사장들한테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또는 안 그러면 당신의 앞으로의 삶의 이제 미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회사를 어떻게 더 크게 키울까? 어떻게 잘 운영할까?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 자신에게 너 자신은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한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뭔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른답니다. 여러분, 남들이 느낄 때는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재산이 200조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재산이 200조나 되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자기가 왜 어디가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의 미래에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른답니다. 다만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것 외엔 딱히 없는 거예요. 회사의 차원으로 봤을 땐 그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슨 행복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존재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그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제 스스로가 참 많이 회개하게 됐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그분을 의지하고 더 그분을 갈망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한 가지 부분들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었었냐면은 또다시 넘어지고 우린 또다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다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그 넘어진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단언코 맹세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또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라 그랬을 때,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얻어맞고 있었을 때였어요.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그러고 계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도망치고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때 얼마나 수치심과 얼마나 괴로움과 얼마나 고통이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저는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주님 앞에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전 그분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울고 통곡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내용의 스토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 21장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왜 잡았을까요? 배고파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의 모습을 딱 봐도 알겠습니다. 뭡니까? 상심했겠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올 때쯤에 어떤 한 사람이 육지에서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저기 혹시 고기가 잡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와 사람들이 그 말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라고. 근데 어디선가 상당히 익숙한 그 목소리, 그 멘트, 베드로는 잘 알았겠죠. 자기 인생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물을 내리면서도 저 육지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을 향해서 쳐다봐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쳐다봅니다. 당연히 예상했겠죠, 제자들이. 그리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죠. 그때 그 뒤에 있었던 요한이 이런 말을 하나 딱 던져요. 무슨 말을 던지냐면 뭐라 했을까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마주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한번 잘 상상을 해 봅시다. 얘가 지금 뭐 때문에 고기 잡은 건가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본인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어부 일밖에 모르니까 자신의 그 세상에 있었던 적에 있었던 그 본업으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었을 때 똑같이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 근데 두 번째 다시 만났어요. 그 광경 모습대로. 그럼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칠까요? 주님이 똑같이 그 광경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주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날 때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은 그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안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성경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모른다 그랬고 저주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맹세했는데 아마 그 아픔과 상처가 본인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본인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아침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우, 큰 죄악이죠. 근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갑자기 오더니 아침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는 내가 그분을 팔았고 그분이 잡혀가셔서 얻어맞았을 때 내가 분명히 그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뜨거울 정도가 아니겠죠. 그분 앞에 나타나기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었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더니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부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아침을 안 드시면은 안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침을 잘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밥 먹자 그런 거야. 아침 먹자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밥을 잘 먹었을까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먹는 밥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용서는 제가 누군가를 그냥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는 오늘 너한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내용의 본문 말씀 한번 봐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예,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그랬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봤을 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가 근심했다 또는 상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물고기가 똑같이 그 광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제가 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세 번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 말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주의 용서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사과를 세 번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딱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간 기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금방 전처럼.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죄악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눈물만 흘리고 아무런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입이 안 벌려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냥 의식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정말 사랑한다면 입이 안 벌려지게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질문을 안 던졌다면 베드로는 아마 21장에 나와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 멘트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1장의 이 구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입을 끝내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되게 독특한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너 뭘 잘못했지?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너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안 그러면은 너가 무슨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로지 듣고 싶은 말은 딱 그겁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안 떨어지는 말이겠죠. 근데 베드로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향한 갈망과 미안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시죠?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야, 너 왜 세 번 부인했니? 야, 너 왜 그런 말 했니? 너 왜 나 저주했지? 너 왜 그때 도망갔니? 너 맹세했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수제자인데? 너 내가 변화산에서 변하는 것까지 넌 다 목도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은요. 딱 오로지 간단했어요. 너 나 사랑하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용서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왜 용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거 의아했습니다. 주님한테 주님 이게 왜 용서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것 말이라는 그 말만큼 가장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파오고 아마 베드로가 짓눌렸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 번을 네가 날 사랑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는 질문을 세 번 물어봤더라면 베드로가 첫 번째부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야 너 이러이러이러고 잘못했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했으면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봤어도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낙심되고 상심됐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너 맞는 말 했는데 뭘 어떻게 말합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잘못했잖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왔었을 때 고비가 찾아오죠.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린 그때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냐라는 대답을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춤할 겁니다. 상심되겠죠.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가장 좋은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주님,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저를 아십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이 말이 듣는데 되게 마음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사람에게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하거라,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한다, 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외죠. 여러분들이 되게 의외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한 가지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그 당시 때 그 장면에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하셨던 멘트가 바로 네가 날 사랑하냐라는 거였어요. 그쵸? 우리가 과거에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켰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걸어갈 때 또다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낙담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내 인생에서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저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어를 자세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봐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주님은 어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저것 되게 자세하게 지목하시면서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이거 못났고 이거 못됐고 이거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거면 족할까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금방 전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숨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열정을 끄집어냅니다. 제가 저희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어떤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되게 너를 많이 사랑해. 근데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긴 있어. 분명히 네가 봤었을 때도 조금 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너한테. 그리고 반대로 어떤 한 남자가 있어. 그는 완벽해.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되게 좋은 사람인데 네가 느끼기에 또는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이 한 번도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또는 그는 실제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넌 누구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겠니? 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전 첫 번째 남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에요. 너무 뻔한 대답입니다. 왜냐면 그 첫 번째 남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남자는 보기에 사람들이 인정해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면을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을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때 그걸 하나 알았습니다. 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진짜 미안함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떳떳하게 입을 벌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뭔가 조금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 차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입이 안 떨어지면서 그저 울었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겨우 나온 한마디가 뭐였냐면 죄송해요 라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진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입에 잘 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봤었을 때, 아, 내가 진짜 그분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네 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네. 또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베드로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 제게 네가 날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때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내 한 행동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말이 너무 잘 안 떨어집니다. 아, 진짜 내가 그분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 그 주님의 되게 강렬하고도 정말 자비로운 눈빛이 뭔가 더 저를 그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제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주님 다 아십니다. 그치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꼈었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저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만사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 그거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창조주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너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 사랑했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를 받으려 그러죠. 항상 용서를 받으려 그럽니다. 서로 자꾸 어떤 그런 사과를 받으려 그래요. 아무도 깨끗한 사람도 없으면서. 스스로가 제일 더러워요, 사실은. 스스로가 제일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사과 방식이, 용서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닮고자 원하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용서의 방법과 방식대로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던지십시오. 정말 사랑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 용서함,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것과 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라는 그 말이 용서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면 그걸로 됐다가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베드로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나 서운하다 너 좀 용서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도 승천하신 뒤에도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동안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부분 놓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야 너 그때 너 그거 왜 잘못했단 말 안 하냐? 나 좀 서운하다? 라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전혀.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와 다른지.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과 대답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당신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넘어질 때나 당신이 부족할 때 늘 다시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신이 그 세 번째까지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 대답을 다 할 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임재와 충만함이 당신에게 덮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